이제 와서 따버리면 다 백집이 돼서 망해버린 거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환경을 배우셨어요. 이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환경. 그러면 이 모양을 따내도 됐다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내죠? 네. 석점은 버리더라도 이렇게 몰아서 연결이 되는군요. 다 연결이 되면 네. 석점을 희생말, 사석이라고 합니다. 희생말로 버려서 이렇게 다 살아가면 흑은 대성공을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다고 는다고 하면은 이건 또 백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둘 수가 없죠. 이두 점이 죽어서. 그러니까 백은 차선으로 따내야 되고 흑은 이렇게 몰아서 넘어가면 대성공을 거두는 작전인데 이 석점을 버리는 작전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 세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풀어본 세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사활 중에서요. 오늘은 사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귀에서의 그네 문제인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요. 네. 흙이 두 집을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습니다. 이제 우선. 그러면 이게 치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미 죽어 있고요. 더 쉽게 설명된다. 이렇게 젖혀서 막고, 막더라도. 늘어두면은 네. 한 집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이한 집은 집이 아닙니다. 따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막는 건안 되고 두 집을 놔야 되는데 이제 나간 것도 안 됩니다. 이어주는 것도 역시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궁도를 좁혀가면 되죠? 네, 막으면. 막고 또 조여가면 막아도 치중을 당해서 한 집밖에 없습니다. 자, 재밌는 연감만 잡아도 네, 옥집이죠?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재밌는 네. 하나 보여드린다면 흑선으로 40장 이 문제가 이렇게 두면 삽니다. 네. 좌우동행의 좌우동경은 중앙의 급수 중앙에 해보면요. 급수. 젖혀서 막고 자, 또또 들어가도 들어가더라도. 막습니다. 네. 네. 예쁘게 두 집이 났죠. 네. 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는 수가 있거든요. 둬보세요. 그러면 받아야 될때 단수를 몰고 받을 할때때 들어가면 되죠. 한 집밖에 없죠. 네. 이어봐야 이건 한 집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가 최선일까? 이제 호구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네. 호구도 이쪽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건 치중을 당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요. 호구를 쳐서 삽니다. 맞봉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입고 이어서 살았고 살고. 여기를 놓으면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혼자의 생각입니다. 바둑은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 입장을. 자, 여기다 치중을 합니다. 자, 흙은 당연히 한 집을 그 다음에 내야겠죠.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양자충이네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네요. 네, 죽게 되죠. 네. 지금 이 좁은 곳에 다 해보지만 살 길이 막연합니다만, 자, 이런 데서도 구사일생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호구는 되지 않고요. 네, 귀의 반대로 급수는 호구를 1의 해보겠습니다. 2 네, 이쪽이죠. 이 순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여기를 놓으면 지켜서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자, 여기서 백은 치중을 치중을 가야겠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늘어져 있지만 자충이 여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찌를 수가 없어요. 이제 둬보겠습니다. 찌르면 단수가 되고 이제 막게 돼서 못 들어가고 네. 여기를 찔러도 일이 단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양은 다섯 집을 내고 살아갔습니다. 네. 자, 이런 모양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요. 자, 이쪽으로 호구를 하나 치면은 그 다섯 점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단수로는 아무리 둬도 못 살아갑니다.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문제보다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한데 이 모양도 흑선 활입니다. 얘는 좀 고수가 되셨으니까 두집 내는 것보다는 흑선 활, 백선 활 이렇게 더좀 묘미가 있죠. 네. 여기를 몰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한 집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책량이 부족합니다. 이때는 이걸 먹여친다 그러죠. 이렇게 먹여친다. 따내야 됩니다.
아, 여기서가 중요하죠. 뒤에서 뭡니다. 아, 그쪽으로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을 수가 없죠. 착수금지니까요. 네, 뒤에서 몰아야 되는데 따내면 넙집을 내고 살아갔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곳을 두면 안 되고 오히려 한 점을 주면서 네. 들어가는군요. 먼저 목에 쳐서 따내는 때 네. 다시 여기를 몰게 되면 뒤에서 단수를 네. 치는군요. 일단 다치고 있죠. 네. 네. 이건 이 두 점을 잡고 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치는 한 수가 이 흑마를 살리는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문제도 저도 이거 상당히 제 문제는 봅니다. 흑선활인데요. 네. 여기 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막습니다. 가장 궁도를 넓히는 수인데요. 상대방이 이렇게만 해주면 주면... 살아요. 쳐도 따서 젖히면 끊어버립니다.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젖히면 좋은데 이 치중수가 있어요. 자, 치중을 걸 때 다른 데 두면은 죽으니까요. 네, 그러면 끊습니다. 그럼 아, 양자총에서 서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둘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수로 말미암아 여기를 놓으면 넘어가서 죽어 있고 이으면 넘어가서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수를 생각해보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쪽이요. 그렇게 해도 치중을 갑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들어가서 네, 죽어 잡히죠. 있고 여길 놓으면 나가는 게 멋진 수예요. 아, 그쪽으로요? 나가면 단수를 몰아도 끊어서 두 점을 잡게 네, 되면 또 목에 쳐서 이쪽으로요? 그만이죠? 네. 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보고 싶어도 성급하게 이렇게 많이 두름을 많이 가면요? 봤어요. 찔러서 모을 때 이어서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따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호구로 산 게 아닐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름 묘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수는 참 알아두면 기가 막힌 수입니다. 아, 그렇게 입구자로요? 네, 여기로 와서 막으면, 네. 찔러서 옥집이 되고. 그렇죠. 또 여기를 내리면 막죠. 이렇게 찔러서. 아, 끼우는 수가 있네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요? 아, 그것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그만. 이걸 치면 안 됩니다. 이어서. 네. 목에 쳐도 안 됩니다. 네. 따서 이렇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죽게 돼 있죠. 자, 호구에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 네, 좋은 그러면 이제 사는 수가 거의 안 보입니다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석점은 중앙이 급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다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를 놓으면 이어서 곡사궁이죠. 곡사궁을 살았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있으세요? 여기를 놓으면 들어가서 죽어 있죠. 네. 이으면 들어가고 놓으면 자체 죽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 넓히는 게 좋고요. 끊으면 단수. 참 좋은 수죠. 네. 여기를 들어가면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셨지만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놔도 이걸로 그만이고 여기를 둬도 이렇게 이으면 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를 뛰면 이런 데 둬도 이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이 한 수로 살아가는 거의 다 절망 상태에서 이수로 살아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궁도를 넓힌다. 이런 격언을 드리면 되는데, 저런 모양은 이어주면 바로 죽어 있죠. 네, 젖혀서. 너무 쉽게, 이건 편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양은 집이 안 납니다. 또 이렇게 해도 치중을 당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오궁도 모양으로 넓히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네. 가운데 치중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어도 막아서. 이으면 이곳을 두고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그렇죠. 안 됩니다. 이때는 일선에 드는 게 묘수입니다. 아, 이거는 궁도가 여섯 개가 되네요. 이걸 편육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오궁도는 좋은데 이건 삽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붙이면 좌우동에 중앙에 붙입니다. 아, 이쪽으로 이으면 안 됩니다. 이어보세요. 있는 것도 해봐야죠. 이렇게 늘어서. 역시 오궁도화로 죽게 됩니다. 네. 또 이쪽을 이어도 늘어두면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어요. 살아있죠. 또 반대로 한번 끊어봐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이 늘면서 또 위로 붙이지 않고 아래로 해보겠습니다.